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칼럼 10번째 시간 아동학대 그 악순환의 고리는 어떻게 끊는가에 대한 글입니다. 조이스 박 선생님이시고요. 영어 교육가이고 에세이스트입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사설에서도 공부했듯이 정인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입양된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 때문에 그만 얼마 살지도 못하고 또 세 번이나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되지 못하고 끝내 숨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글이고요. 보통 이제 글을 읽을 때 쌤이 웬만하면 감정이입을 안 하고 객관적으로 이제 냉정하게 보려고 하는데 이 글은 좀 읽기가 조금 힘든 면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반성도 하게 되었고요. 실천으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목 한번 볼까요? 아동학대는 아시죠? 뭐 신체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혹은 무관심 이런 것들을 다 학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범위는 지난번에 글에서도 만 18세 미만까지다가 아동이었습니다. 자, 아동학대가 나쁜 일인데 그 악순환이야. 악순환이라는 말은 나쁜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나쁜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일이 악순환입니다. 어떻게 끊는가? 그러면 의문이잖아. 그럼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동학대의 악순환을 끊는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조이스박 님이 제시하는 아동학대의 악순환을 끊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 글을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로 이 방법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는 것이 이 글의 포인트가 되겠다. 아시겠죠? 네. 중요한 내용 정리하기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고대 소아시아 프리기아의 수도에는 고르디우스의 전차가 있었다. 이 전차는 밧줄로 칭칭 감겨 복잡한 매듭으로 묶여 있었고, 이렇게 칭칭 감는 거죠.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고, 아이고, 넘어갔네요.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정복할 거란 예언이 내려오고 있었다. 수많은 이들이 이 매듭을 풀려고 했었지만 아무도 풀지 못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에 입성 들어왔을 때 매듭을 풀었다. 어떻게? 검을, 칼을 뽑아서 당 매듭을 잘랐어요. 그게 이렇게 꼬인 걸 딱 풀지 않고 팍 잘라버렸어. 매듭을 풀고 예언을 성취, 예언을 얻은 거야. 성취가 얻은 거죠. 해서 아시아를 정복했잖아. 자가 되었다. 이후 풀 수 없는 난제, 어려운 문제. 난제는 어려운 문제를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부르며 난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을 고르디우스 매듭을 자른다. 그래서 이분이 영어 에세이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o cut the Gordian knot라고 하나요? 그 노트인가요? 모르겠네요. 라고 말한다. 그래서 고르디우스의 매듭,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난제. 난제가 바로 아동학대죠. 아동학대를 해결하는 게 바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푸는 것이다. 매듭을 푸는 것이다 라고 말하려고 이 얘기 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아셨죠? 네.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면 인간은 정말로 악한가 하는, 이건 지울게요, 하는 의문이 든다. 나치 독일의 악을 본격적으로 탐구했던 한나 아렌트, 유명한 여성학자입니다. 근본 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게 존재는 하지만 거의 없고 이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 응? 아니,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한 게 악이야? 라는 것이죠.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했답니다. 을 이야기했다. 에요? 이건 이제 한나 아렌트의 대표적인 이제 개념인데,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공부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야. 이 개념이 나와 있는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에요.
아이히만이라는 건 독일의 사람이야. 나치 독일 정권 하에서 어떤 공무원이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유태인들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실어서 수용소에 보내서 가스로 어떻게 죽일까를 그냥 문서 사무실에 앉아서 막 이렇게 문서로 이제 막 하는 거야. 어디 있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서 여기로 보낸다. 가스로 판다. 뭐 한번 이렇게 막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한 것이죠. 근데 또 잡았어. 재판을 했지.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아니 저는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한 게 공무원의 본분 아닙니까? 본분 아닙니까? 뭐 잘못됐습니까? 라고 따진다는 거야. 그때 이제 한 아렌트도 이 재판 현장에 가가지고 본 거야. 보니까 이 아이히만은 너무 착해. 뭐 아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래서 평범해. 평범한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나쁜 짓을 저지르더라는 거야. 아무런 당연하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어떤 신념도 없고 어떤 뭐 배려도 없고 배려도 없고 이런 사람들 되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아무런 신념이 없으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모르니까 나쁜 짓을 막 저지르는 거야. 나쁜 짓도 모르고 저지르는 거야. 그래서 한 번쯤 민족과 한 번쯤 역사를 생각한다면 이런 일은 문제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런 생각도 안 했다는 거야. 이 아이히만 같은 그런 대부분의 나쁜 사람들이 정말로 나쁜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근본적으로 악한 데 있긴 있지만 별로 없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거야. 나만 아니면 되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그거를 밝혀낸 사람이 한나 아렌트고 그 개념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구라도 나쁜 짓 저지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되고 성찰해야 됩니다. 늘. 그래서 견제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혼나고 혼나야 되고 막 그래야 됩니다. 자, 아동학대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가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든 현상이기는 하다.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사건에 대처하는 사회의 대응을 보자면 사회의 대응에 즉 근본적인 악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그렇지만 이런 사건에 대처하는 막는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우리 사회 국가 정부의 대응을 보자면 악의 평범성이 자꾸 떠오른다. 대응이 뭔가 잘 못한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네?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네. 하지만 들끓듯 일어나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요구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한쪽으로 치우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 아동학대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해법이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떤 게 해결 방법인가요? 어떤 건가요? 그럼 어떤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내가 학대받는 아이를 선별해서 이제 선택하고 골라서 라는 뜻인데 선별은 가려서 따로 나누다. 가정에서 분리해내는 일이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분리해내야 돼. 구해야 돼. 이 학대받는 가정에서 구해내야 돼요. 일선의 전문가들, 실제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고 활동에 대한 매뉴얼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하면 안 되겠죠? 통일된 어떤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치 천부의 권리인 것처럼 너무나도 강한 부모의 친권이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 있다. 자, 천부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의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 하늘이 준 것이다 라는 그 뜻이 있죠? 누구도 나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 뭐 그런 겁니다. 또 천부라는 말은 하늘이 준 권리인 것처럼 너무나도 강한 부모의 친권
부모의 친권이 모든 현상, 야동 확대라든가 모든 현상의 배후에 있다. 어떤? 배후라는 말은 드러나지 않는 이면.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 있다. 즉, 아동학대의 모든 원인이 부모의 강한 친권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친권이 뭐냐? 친권이 뭐냐?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런 권리가 친권입니다. 이해하시자면, 여러분들이. 내 자식 내가 때리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교육으로 때리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한 것이 부모의 친권이라고 그냥 넓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강하죠. 친권은 자식을 보호, 감독, 이런 거예요. 원래는 뜻은. 자식을 보호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리라고 마치 이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막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받은 아동도 내 자식인데 하면 경찰이나 이런 단체에서 데려갈 수가 없어요. 또 돌려줘야 되고. 그게 좀 문제가 있죠. 핏줄은 자식은 하늘이 내려준 거라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없다는 믿음을 이 나라의 법도 상당 부분, 대부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에서도 부모의 친권을 인정해준다는 거야. 그러니 이 아동학대 문제가 제대로 해결 안 된다. 이 평범한 권리, 어쨌든 이 친권이 평범하게 누구나 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 평범한 작은 땅의 의미는 이것이 평범한 악입을 평범한 악이라는 거야. 이것이 누구나 갖는 평범한 권리가 아동을 죽게 만들었어. 그럼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 대한 믿음은 이 권리가 남용됐다. 그러니까 남용, 보통 우리가 약물을 남용했다, 마약을 남용했다 할 때 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용이라는 말은 그래서 함부로 쓰는 거를 남용이라고 합니다. 될 때 생겨나는 악을 제지할 수가 없다,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부모의 친권이 너무 강하면 생겨나는 악,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동학대죠. 이 글에 의하면 아동학대 같은 거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부모의 친권 어떻게 좀 해보면 안 되나? 이거 너무 세잖아. 어떻게 좀 약화시킬 수는 없나? 그렇다고 부모 자체 갈라놓는 건 아니고 어떻게 좀 이것 좀 해보자. 난 그런 논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옛날에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뭐 삼촌, 고모, 이모 이렇게 있는데 시대에는 이 평범한 믿음, 부모의 친권이 괜찮았을 수도 있다. 왜? 가족 내에 다른 성인,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있어서 아동 양육, 기르고 교육하는데 간섭하고 제지할 수가 있었어. 이를테면 때리는데 왜 때려, 말로 해 라고 막아줄 수 있다는 거야. 왕자, 자식을 막 뭐라 학대하면 왜 그래, 감싸주고 그랬다는 거야, 대가족 시대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때? 대가족이 아니지, 핵가족이지. 핵가족이라는 건 뭐야? 엄마, 아빠, 너희들. 보통 이제 3인 가족, 4인 가족을 말하는 거야. 그럴 때는 평범한 믿음은 문 닫고 들어간 가정 내에서 어떻게 굴게 되어도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다. 가족 집에서 부모가 그 자식을 학대해도 막을 수 없다. 알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골케 되어도라는 말은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 목숨이 위협받을 정도의 아주 뭐랄까, 결정적인 목숨이 죽을 정도의 결정적인 단점, 문제가 생긴다. 이 부모의 친권은 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 따라 보겠습니다. 자, 사실 아동학대 가해자, 아동학대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친부모이지 양부모가 아니다. 친부모. 한국에서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는 72%가 친부모다. 언론이 개부모 혹은 양부모의 아동학대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 실제로는 친부모의 학대가 더 많다. 이게 문제 아니냐.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 부모의 친권이 너무 강해서 아동을 학대 가정으로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었어. 친권이 강하지 않았다면 되돌려 보내지 않고 어떻게든
시설이라든가 기관에서 잘하면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겠지. 부지할 수 있었겠지. 현실이 늘 가장 큰 걸림돌이야. 문제 해결에 장애물이야. 장애물이야. 뭐가? 부모의 친권이 너무 강한 게 장애물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너무 강한 거를 약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해결 방법은 예측하는 거지. 해결은 부모의 친권을 약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예측하면 어떨까요? 네. 학대를 받고 자란 아동은 많은 경우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됩니다. 당한 만큼 돌려주는 거야. 이게 좀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온대요. 군대 가서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고참 병장되면 똑같이 한다는 거야. 폭력의 대물림이죠. 평범한 악의 악순환 이렇게 대를 잇게 된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 악순환, 나쁜 순환.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이 부모가 됐을 때 또 학대. 계속 이게 돌고 도는 거잖아. 얼마나 비극이야? 이어주는 매듭은 단순히 가해자를 엄벌해서, 그때그때 드러나는 사람을, 잘못된 사람, 엄벌해서는 끊을 수가 없대요.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단발에 확 끊어버리냐? 우리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 이제 왜 1문단에서 맨 처음 부분에서 고르디우스 매듭 나오는지 이야기 나오죠, 이제. 아동학대 문제는 고르디우스 매듭처럼 담당하기가 어려운 문제다. 이거를 단칼에 확 잘라야 된다. 매듭은 자르듯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중요하죠? 방법은 얘기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방법 찾는 거라 그랬죠? 지나치게 강한 친권의 기관이, 기관은 무슨 뭐 이제 뭐 경찰이라든가 아동복지기관 뭐 이런 것들이죠. 이 간섭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 뿐이다. Only one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친권을 간섭해서 중재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애를 함부로 학대하면 안 됩니다. 깜빵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간섭, 뭐 옆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중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평범한 권리를 남용하는 평범한 악의 본성이 인간에게, 꼭 부모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인간에게는 누구라도 아이만 자리에 가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그것이 평범한 권리를 함부로 쓰면 평범한 악을 만들어낸다. 그 본성이 닫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막 이제 감춰서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집안에서 확 드러나면 막을 수가 없잖아. 그거를 어떻게 제도로서 어떻게든 안에서 못 고치니까 바깥에도 제도로서라도 그 본성을, 이 악의 본성을 규제해야지. 규제 막아야지. 똑바로 하면 똑바로 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제 막 감시하고 막아야 되겠지. 자, 그다음. 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대요. 아동학대의 경우 자녀가 여럿일 때 학대에는 한 명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답니다. 쌤도 처음 알았어요. 이럴 때 학대를 당한 아이의 육체적, 정신적 상처는, 그렇죠, 차마 말할 수 없는 정도이지만,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우리 충분하게 뭐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학대를 지켜본 다른 형제도 당하지 않았으니까 상처 없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앓게 된다. 인간이 인간을 짓밟는 폭력을 목도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을 목도라고 합니다. 한 상처, 부모의 절대 권력, 친권의 절대 권력 아래에서 생존을 위해 폭력에 협조하거나 방임, 모르는 척 한 거야. 모르는 척 내버려 둔 것, 상처도 어마어마하다. 서구 몇몇 나라에서는 가정폭력 목격자들, 이런 지켜본 아이들도 가정의 피해자로 구별해서 치료하고 돌보고 있다. 가장 최근에 터진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어린 친자녀에 대한 비난이 인터넷상에서 보인다. 하지만 그 아이도 아동학대의 피해자다. 피해가 가해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이러한 피해자들에게도 돌봄의 손길이 뻗어야 한다. 이 학대를 당한 아이만이 아니라
지켜본 아이도 트라우마가 있어. 나중에 성인 됐을 때 또 그런 폭력을 할지 모르니까 기왕에 하는 거. 강력한 친권을 제도적으로 이제 규제해서 학대를 당한 아이를 구하고, 그리고 학대를 지켜본 아이도 상처가 있으니 그 아이도 돌봐야 된다. 그래야지 악순환을 딱 잘라 끊을 수가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내용 정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리했습니다. 멈춰놓고 필기해 주시고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의 강력한 친권 때문이다. 그러면 이 글에서 해결 방법은 뭐냐? 딱 하나. 이 강력한 부모의 친권의 기관이 이제 외부에서 간섭하고 중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실효성 있는 확실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였죠. 가정폭력의 피해자만이 아니라 목격자들도 피해자로 규정하고 정하고 돌봐야 한다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쌤도 미처 몰랐었어요. 이 글을 읽기 전까지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개념으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우리가 풀기 어려운 문제였었고요. 또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은 한나 아렌트라는 학자가 예루살렘의 아이희만이라는 책을 통해서 드러낸 개념으로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그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악이 될 수 있다. 자신은 모른다. 나는 그냥 시켰을 뿐이에요. 또 무슨 잘못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아렌트가 한 말은 넌 잘못이야. 잘못이야. 왜? 너는 생각하지 않은 죄가 있어. 이 일이 잘못이다. 나쁜 일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죄가 네가 사형받아야 할 죄목이야. 라고 했다는 그 재판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쌤이 기억하기로 항상 성찰해야 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랬고요. 어휘 정리하겠습니다. 악순환이라는 거는 나쁜 현상이 자꾸 되풀이되는 것. 엄벌, 엄히 처벌하는 것이죠. 치중한다. 아마 한쪽으로 치우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선별, 골라서 이제 나누어 정리하는 거죠. 선별. 첨부, 하늘이 준 거다. 친권, 부모의 권리. 배후, 어떤 일에? 이면, 뒤쪽에 있는, 배후 뒤쪽에 있는 거야. 남용, 함부로 쓰는 거야. 넘치게 쓰는 거지. 제지, 막는 거야. 하지마! 이렇게. 치명적, 목숨을 잃을 정도로 매우 결정적인, 중요한. 목도, 눈으로 직접 보는 거야. 끔찍한 일이겠지. 방임, 나 몰라라. 모른 척, 나 몰라. 안 본 거야, 못 본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 중에 누가 당하고 있을 때, 내가 그냥 거들면 같이 얻어맞으니까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지. 상상 되십니까? 방임할 때? 이 글에서 의미한? 끔찍한 일입니다. 어른으로서 또 반성했습니다. 더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고, 우리 주변에 친구들 중에 혹시 이런 일이 있는가 살펴봐 주시면 더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